안녕하세요. 서울경제썸 독자 여러분. 서울경제썸 총선 라이브 방송의 정수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요. 오늘 특별히 총선을 맞아서 새벽 6시부터 이 인천 부평을 부계고등학교 투표소 앞에서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방금 투표를 막 마치고 나온 시민이자 저희 신문의 김나연 기자를 초대해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기자입니다. 네. 아침 몇 시에 나오셨나요? 아, 저는 5시 45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일찍 투표를 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보통 선거할 때마다 오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는 처음이고요. 네. 정말 모범적인 시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투표를 하실 때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공약을 이제 적은 팜플렛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뭐 간략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그 실제로 그 공약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진짜 이게 가능한가? 말은 좋은데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후보자분들 중에 가장 좀 자세하게 적으시려고 하고 뭐 그런 분들을 위주로 가장 염두에 많이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선거를 할 때, 실제 투표를 하게 될 때. 굉장히 꼼꼼하신 유권자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바람직하신 소중한 네, 한 모습입니다. 편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당선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을 좀 더 예, 살기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거 때만 뭔가 그 공약을 남발하지 마시고 실제로 얘기하신 공약은 지킬 수 있도록 그 임기 내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 페이스북 독자 여러분, 계속 이 영상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저희가 오늘 특별히 총선을 맞아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 개표 때까지 각 선거구별에서 선거구 투표소 앞에서 이 방송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바로 다음 지역으로 인천 부평갑 그리고 부천 원미을 투표소를 갈 예정이고요. 이따 오후에는 서대문 갑을 그리고 오세훈과 정세균 후보가 겨루고 있는 종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에는 고양 갑을 정 이렇게 세 곳까지 둘러볼 예정입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화면 밑에 댓글로 투표 인증샷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 동영상이 게시물이 끝난 이후에 타임라인에 올라온 동영상 게시물에 투표 인증샷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독자분 중에서 20분을 추첨으로 던킨 모닝 세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밖에 약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천 부평을 투표 부계고등학교 투표 현장 앞에서 정수현 기자, 김나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